예, 우리 2월 14일 금요일 예배, 우리 금요일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올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칠천제자 여정으로 날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칠천제자 여정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만 절대 구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절대 축복 오직 성령으로 절대 정복 누리는 나는 여전도자 오늘도 도단성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요 나는 가요 언약을 따라 칠천 제자의 여정을 가요 나는 가요 전 세계 여행 칠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요 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어서 138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정 속 랩런트의 오늘 한 번 더 일 그리스도 일 그리스도 삼 하나님 나라 팔 성령 충만 필요한 게 있나요 한 번만 더 고백해볼게요 1. 그리스도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138 yeah.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yeah.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랩런트의 우리 박수 치면서 138 yeah.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yeah.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랩런트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꿈을 가진 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너에게 언약 속에 주어진 너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살리는 꿈 기도로 꿈의 길을 힘차게 걷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는 자 말씀 안에서 꿈의 길을 복되게 가
렘넌트로 부르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장수인데 날 부르사 복의 근원 삼으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 속에 힘을 얻어 세상을 바라던 허다한 주님들처럼 어두운 세상 치유하는 도단성으로 날 부르셨네. 나는 랩런트라 보좌를 바라보라. 너는 7천 살림 각절의 나를 축복하며 나는 랩던트라 고자를 바라보라. 나는 7천 살림 합절의 영암 얻을 자. 나는 남을 자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린 실망할 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최고의 만족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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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 매호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침 매호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3절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참 변함없으십니다. 주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모든 걸 채우시는 그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늘의 힘 내고 내 일에 속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속에게 속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우리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에 많이 각인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영적인 문제, 불신앙, 현실의 상황, 그 많은 것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음의 언약에 각인하는 그 시간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사랑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확정되고 내 영혼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불신앙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무기력함도 꺾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